그랬어요. 선호 씨 인생 박살 내라고 올더 내려왔다고요. 선호 씨가 죽든 살든 아무도 관심 없어요. 왜? 남의 눈물은 짜지가 않거든. 노짠 노짠. 지금 이 순간 선호 씨 걱정하는 사람은 오직 나. 나 홍자영뿐이에요. 인생 한방 빼봐요. 난리를 쳐 날. 미안 선배. 말도 짧다. 시간이 촉박하면 택시를 탔어야지. 우리 시간은 택시보다 저게 더 빠르고 무엇보다도 this is city trend. 시리 트렌드 이전에 왜 늦었어? 아, 그 유진서 변호사 갑자기 자료 카피 1200장 시켜서. 인턴 장준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형이 뭐라 그랬지? 로봇 청소기 스타일. 그래, 사람은 착하고 겁나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는 항상 2% 부족한 인간. 어우, 부족해도 나 꽤 괜찮은 후배죠? 러블리한 후배. 맨날 같은 색 넥타이만 안 매면 사랑해줄지 말지 고민해볼게. 어, 스티브 잡스 맨날 똑같은 철근색 입었는데? 난 고집보다 센스 있는 남자가 더 좋아. Got it? Got it. 투약실험 부작용에 의한 사망이라는 건 여전히 억지에 불과하며 원고는 불확실한 증거들로 여론전만 벌이고 있습니다. 사망자 모두 급성 심근경색이란 사인이 동일하며 기저질환이 없었습니다. 사망자 김모양 부정맥, 이모 씨는 폐부종, 정모 씨는 저혈압이 있었습니다. 피고 측 주장은 사망자 과거 의료 기록에서 억지로 뽑아낸 질환들입니다.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도 전형적인 약물 쇼크 증상이라고 증언했습니다. 119 구급대원들은 전문의가 아닙니다. 표면적인 증상만을 말한 겁니다. 재판장님, 피 실험자 중 한 명이 증언한 녹취록입니다. 바벨 제약은